이번엔 무모한 청소년들 이야기입니다. 렌트카를 빌려 오토바이를 위협하며 난폭운전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당연히 무면허겠죠.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쳤는데 10대들은 재미로 했다고 합니다. 김태훈 기자입니다. 경차가 오토바이를 맹렬히 쫓습니다.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창 밖으로 욕설을 뱉으며 아닌 밤중에 추격전입니다. 아슬아슬 추돌 위기를 넘기고 경차는 토끼 몰이하듯 다시 오토바이를 쫓아갑니다. 경차에 탄 건 10대 청소년 7명. 이군 등의 토끼 몰이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. 직접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토끼 몰이는 이런 좁은 골목길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3분 동안 계속됐습니다. 결국 피해자들은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저곳 화단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사고 직후 이군 등은 길 한복판에 우르르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더니 욕하고 뺨을 때린 뒤 달아났습니다. 경찰은 6개월 동안의 추적 끝에 이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. 이들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신고하려 했다지만 경찰은 재미삼아 저지른 일로 보고 있습니다. 피해자들이 교통사고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그런 행위까지는 변질되지는 않고 거기서 멈춘 듯한 상태이고요. 운전면허도 없는 10대들이지만 이모의 스마트폰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